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3000번대 그래픽 카드가 출시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은 RTX 3070이 출시를 했을 거고요. 근데 RTX 3070은 2080 Ti랑 비슷한 성능이고 그 위에 그래픽 카드들은 그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80 Ti급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하면 모니터가 Full HD 모니터를 사기에는 조금 그래픽 카드가 과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것보다 해상도가 더 높은 QHD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2080 Ti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래픽 카드가 150만원 이상 하기 때문에 뭐 모니터 하나에 50만원, 60만원 이상 쓰는 게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이 되지 않지만 지금 3070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이전 세대 2070 슈퍼하고 똑같은 가격이라 출시 가격이 한 70만원 초반 언저리일 것 같고 나중에 안정이 되면 한 60 중반 정도의 그래픽 카드가 될 텐데 그 정도 그래픽 카드를 맞추는 시스템에다가 모니터 하나에 50, 60 넘게 쓰는 거는 솔직히 좀 부담이 되죠? 근데 QHD 고주사율 모니터 중에서 가격대가 저렴한 모니터들은 전부 TN 패널 아니면 뭐 VA 패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좀 애매하다고 생각할 만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렴한 IPS QHD 고주사율 모니터 중에서 30만원도 하지 않는 저렴한 모니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품명은 레안텍의 엣지아트 QA2760K라는 제품인데 근데 원래 제가 이 제품을 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오버시스템 사장님이 그 제품 추천 목록에서 강력 추천이라고 달아놓는 거는 다른 제품군에서는 꽤 있지만 모니터에서 강력 추천이라고 달아놓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게 이 모니터예요. 근데 그게 한 몇 개월 전부터 그 모니터만 달려있고 다른 모니터는 추가를 전혀 안 하시길래 뭔데 사장님이 이거를 강력 추천을 해놨지 해가지고 좀 눈여겨보고 있던 거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모니터 같은 경우는 패널을 받아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완성된 제품에다가 로고만 박아서 생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똑같은 패널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꽤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모니터하고 거의 똑같은 스펙의 모니터가 딱 두 개가 더 있었어요. 가격도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제가 원래 눈여겨보던 제품은 이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한 거고 혹시나 이 리뷰를 보고 그 제품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패널이 완전히 똑같은지 확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니터의 간단한 스펙부터 보시면 27인치 IPS QHD 해상도에다가 주사율은 165Hz고 350 칸델라 매 제곱미터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색영역은 DCI-P3 95%를 지원하고 10피트 색 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응답 속도가 오버드라이브로 했을 때 1ms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스펙이야 개나 소나 붙이는 스펙이라서 실제 테스트 결과는 뒤에서 보시면 되고 스펙 자체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 외부부터 보시면 베젤은 이너베젤 5.6mm, 아웃베젤 3mm로 합해서 8.6mm라고 스펙상으로 적혀있는데 직접 재봤을 때는 한 8mm 안 되는 수준의 이너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좌우 상단만 그런 거고 하단 베젤 같은 경우는 20mm가 넘어가요. 근데 그건 뭐 다른 모니터들도 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베젤 두께를 보시면 요즘 중소기업 모니터들도 다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제로 베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 스탠드 같은 경우는 틸트밖에 안 되는 그냥 고정형 스탠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사울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렴한 모니터 형 같은 거 하나 달아서 쓰시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적응형 동계하는 프리싱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G싱크 호환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최소 지원 주사율은 48Hz인데 실제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아래 주사율에서도 적응형 동계화가 작동을 하는 걸 봐서는 프레임 보강 기술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게임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큰 문제는 없었는데 가끔씩 화면이 약간 떨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증상이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게이밍 모니터에는 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블랙 이퀄라이저 기술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마를 2.2가 아닌 2.0으로 세팅을 하면 어두운 부분이 좀 더 밝아지기 때문에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플리커 프리는 당연히 탑재가 돼 있고 모니터에 달려서 품질에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꽤나 뭐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는 2W급의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도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에서 가장 중요한 패널의 측정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브픽셀은 R, G, B 순서대로 3 서브픽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독성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본적인 모니터 측정값 자체는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감마 부분은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밝기가 191 칸델라 매 제곱미터에 색온도도 상당히 높게 잡혀있고 명암비도 진짜 낮습니다. 거기다 색 정확도도 굉장히 뒤틀려 있었어요. 근데 이 측정치는 기본 설정에서 밝기만 80에서 100으로 바꿨을 때의 값이고 색 온도를 사용자 설정으로 바꾸시고 적색 52, 청색 51로 바꾸면 결과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색 온도는 6707로 6500K에 굉장히 가깝게 세팅이 잘 돼 있고 감마도 일부분이 살짝 튀긴 하지만 평균치가 2.2로 맞춰주고요. 밝기가 422 칸델라 매 제곱미터에다가 명암비가 1072:1로 바뀝니다. 앞에 말했던 세팅은 실 사용 시에 밝은 부분 색이 뒤틀려서 사용하다가 불편해가지고 새로운 세팅을 찾았습니다. 밝기 100은 동일하게 하시고 색 온도를 녹색 48, 청색 48로 하시면 감마, 밝기, 명암비는 조금 손해를 보지만 색 정확도 부분에서 훨씬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세팅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측정치가 저 나락에서 최상급 수준으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 모니터들이 색 설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하는데 충분히 패치로 바꿀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거는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 펌웨어를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추후 나오는 제품에서는 변경을 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색 영역은 DCI-P3 기준 98.2%로 측정이 됐는데 스펙에는 95%로 적혀있는데 이렇게 측정이 된 거면 97% 정도로 표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색 정확도는 평균 1.2, 최대 4.72로 굉장히 정확한 색 정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레드 계열 색상이 부정확하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거는 색 역 자체가 DCI-P3 기준으로 기본이 잡혀 있는데 이거를 sRGB 기준으로 바꿔줄 수 있는 설정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sRGB 컨텐츠들을 위주로 사용을 하신다면 색 자체가 좀 과하게 표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화면 균일도 부분은 모서리로 갈수록 균일하지 않고 특히 100% 화이트 테스트에서는 조금 많이 차이 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IPS 패널 모니터들이 거의 다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딱히 심하다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게임할 때 주사율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속도 부분을 보시면 오버드라이브가 최대치일 때는 역잔상이 생기는데 중간으로만 낮춰도 눈에 띄는 역잔상은 안 보였어요. 근데 이 모니터만 이렇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사용하는 메인 모니터인 레노버의 QHD 240Hz 응답 속도는 0.5ms인 TN 패널 끝판왕 모니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최상급 모니터하고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실제 비교할 만한 대상은 제가 이제 서브 모니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 LG 270G 8500이 되겠죠. 이거는 QHD 144Hz에다가 스펙상으로는 응답속도 세팅 최대치일 때 1ms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했던 QHD 고주사율 모니터 중에서는 최상급에 속하는 그런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QA2760K가 살짝 좀 잔상이 더 남는 그런 느낌이 있긴 했는데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었고 실제로 제가 게임을 해봤을 때도 잔상이 크게 거슬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고스펙인 모니터면 또 중요한 거 HDR이겠죠. 근데 HDR 같은 경우는 지원은 하는데 로컬 디밍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HDR을 했을 때 최대 밝기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뭐 맞배긴 할 수 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측정치는 단점도 있긴 했지만 장점이 대부분인 측정치였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측정치는 그냥 단점인 측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빗셈 이 부분은
똑같은 모니터를 구매를 해도 제품 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모니터가 다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겠는데 IPS 패널 자체가 다른 패널들에 비해서는 빗샘 자체가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패널이긴 해요. 근데 제가 상급 IPS 패널들을 굉장히 많이 써왔잖아요. 근데 이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빗샘이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도 실제 눈으로 봤을 때 빗샘이 막 거슬릴 정도로 느껴지는 제품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모니터는 빗샘 테스트를 하기 전에도 조금 어두운 데서 실사용을 조금 했었는데 빗샘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빗샘 테스트를 했을 때도 빗샘이 좀 많이 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불량인 제품을 받은가 싶어가지고 후기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 제품 빗샘 뽑기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유저들도 빗샘이 심하다고 하는 유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불량화소 같은 경우도 뽑기를 해야 된다는 글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불량인 문제가 생겼을 때 AS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AS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에는 제품 1대1 교환, 15에서 30일 이내면 입고 후 제품 교환, 1개월 이상 지나면 사용 중 나타나는 진행성 불량은 무결점 정책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1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진행성 불량에 관한 무결점 정책이 없어진다. 이 부분은 AS가 1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무결점으로는 보증을 못 받고 그냥 일반 제품의 보증으로 받는 그걸로 받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진행성 불량에 대해서 이거는 도대체 처음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진행하다가 생긴 건지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것만 봤을 때는 1개월 뒤에 도대체 언제까지 AS를 보증을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제품 설명은 없었고요. 다른 모니터들 제품 설명을 보니까 거기에는 모니터들이 1년 AS로 적혀 있더라고요. 뭐 그걸로 추측을 했을 때는 이 모니터도 1년 동안은 보증을 해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제가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 영상에 표기할 수 있다면 자막 같은 걸로 표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화소에 대한 상세한 보증 내용을 보시면 무결점 제품을 사시면 위치에 상관없이 광점 1개, 암점 3개 이상씩 교환, 9등분을 해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암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결점이 아닌 일반 제품은 광점, 암점 구분 없이 전체가 5개 이상이거나 9등분해서 가운데 3개 이상일 경우에 교환이라서 솔직히 이 무결점하고 아닌 제품의 가격 차이가 만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무결점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튼 이 모니터 전체가 1년 보증이라고 가정을 하고 불량화소에 관해서 무결점 정책이 한 달 지원이 되는 거를 보면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불량화소에 대한 보증 정책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기한이 무결점에 관해서는 1개월 이하로만 지원이 된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뭐 AS 기간 같은 경우야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 정도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썩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모니터가 왔는데 한 달 이상 불량화소가 나 있는 걸 방치하는 사람은 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서 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 빗샘 같은 경우에 심하긴 했는데 불량화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다나와에서는 이 모니터 무결점 제품을 275,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일반 제품은 10,000원 정도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버 시스템에서는 무결점 제품을 26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무결점 제품하고 일반 제품을 헷갈려서 그렇게 올려놓으신 건지 아니면 진짜 무결점 제품인지 제가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아무튼 적혀 있는 대로면 오버 시스템에서는 일반 제품 가격으로 무결점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모니터에 관한 설명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모니터를 꽤 많이 써봤었는데 솔직히 만족했던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항상 뭔가 좀 나가 풀린 듯한 그런 느낌들이 제품이 많았어가지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대기업 제품들을 주로 구매를 했었는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도 완벽하진 않지만 가격 대비해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스펙하고 비슷한 스펙을 대기업 제품을 구매를 하시려면 못해도 40만원 제대로 된 제품을 한 50, 60 정도는 주셔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한 개 구매하고 모니터함을 구매를 하셔도 치킨을 한 일주일 동안 뜯어야 대기업들 모니터 하나 살 가격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싸죠?
아무튼 이제 RTX 3070 구매하시는 유저분들, 그리고 뭐 3080, 90 구매하셨던 유저분들은 QHD 고주사율 모니터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모니터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장점만 있는 제품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